안녕하세요. 하이톡TV에서 전해드리는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특징 테마 및 이슈 종목 브리핑입니다. 오늘 다울투자증권은 최근 화장품 업종의 주가 변동성과 별개로 탈중국은 화장품 산업의 확고한 중장기 지향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별적인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중국 지역에서 발빠르게 적응하며 호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에게서 바텀업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형주들은 여전히 중국 매출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높고 중국 사업을 지난 10여 년간 확대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일 대통령실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대표 OTT에서 한국 영화의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안영 해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일, 토니모리, 클리오,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이톡TV 회원님들이 직접 인증해주신 실제 수익 인증을 보고 계십니다. 하이톡TV 홈페이지에서는 VIP 추천주 무료 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더 많은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면 하이톡TV에서 고급 주식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하이톡TV와 쉽게 주식하세요.